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마리맘입니다. 어제도 비가 왔나? 모르겠네. 아, 어젯밤에 비또 한바탕 쏟아지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비가 한 2바탕 쏟아졌어요. 그래서 장마는 장마인가 보다 했더니 지금은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옥상에 올라와 봤어요. 근데 국화가 아주 짱 딸딸이에요. 키 딸딸이. 얼마나 여기, 요렇게, 보이시죠? 요 몸집에서 이렇게나 컸어요. 근데 이게 어떤 국화냐 하면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화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개체수 늘린다고. 그랬던 화분들이 이제 꽃이 지고 겨울을 얘네들이 안 죽고 화분에서 그 풀분에서 정말 잘 놔준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이제 화분 그큰 화분에다 심어 놨더니 이렇게 무섭도록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목대 하나에서. 그래가지고 키가 크지 않고 키를 못 크게 제가 집어뜯기도 했어요. 못된 짓도 했는데 세상에. 요 국화는 또 다른 국화예요. 여기요. 정말 가늘가늘한 데서 얼마나 큰지 얘한테 밀려가서 얘는, 지는 똑바로, 얘는 똑바로 서 있으면서 얘는 이쪽으로 좀 밀어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화분들의 지금 국화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폭풍 성장을 했네요. 국화를 정말 키울 맛이 납니다. 또 여기로 오면은 뭐냐. 이게 구절초인데, 구절초가 한번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가, 얘는 조금 더 시원해지면 꽃피잖아요. 구절초랑, 저것이 뭐시더라. 아, 숙부쟁이랑. 근데 얘네들을, 제가 한번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멀대같이 커서 또 뜯어요. 또 뜯으면은 키 멀대같이 안 크면서, 옆에서 아직도 이렇게 새순 뻗을 수 있거든요. 새순이 뻗을 수 있어서 얼굴 꽃들이 훨씬 많이 이제 맺힐 거예요. 키만 이렇게 키우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유, 얘는 좀 질겨졌나 보다. 안 뜯어지는 거 보니까. 그제 맨날 옥상 오면 얘네 이런 애들 꽃못 살게 집어뜯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키우는 꽃들을 뭐 굳이, 그래서 얘를 삽목하고 싶다 그러면 또 삽목하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런 애들이 제가 여기 딱 훑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여기서 또 살아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구절초랑 숙부쟁이 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분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못 모르고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했는데, 큰거 옆에 작은 거가 그늘져서 잘못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저기는 이제 이 겹봉숭아 너무 예쁘죠? 소다맘님 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꽃 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백일홍 너무 예쁘죠? 미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키가 크지 않는 애들. 이게 봉숭아 치고도 키 크지 않고 꽃을 맺히는 그런 봉숭아 종류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꽃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요번 비가 얘네들한테는 보약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그런 이렇게 페추니아, 얘도 꽃을 보면은 정확한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페추니아처럼 색색이 피더라고요. 피었었는데, 빗 속에 다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천연색으로, 칼라로. 그러니까, 화분마다 분위기를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마리맘은. 그리고 이 색비름은 벌써부터 이렇게 화려한 색을 내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엄청나게 실을 막 여기다 막 뿌렸어요. 얘도 옆에는 좀 키가 올라가라고 이렇게 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뜯으셔도 돼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입장을 보여줄 그런 또 우리 집의 얼굴이 될 거예요. 얘가 아주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모르거든요.
요런 색비름을 제가 네포트에다가 막한 30개씩 심어서 자리 잡은 것들을 어제 이제 주택 사는 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렸거든요. 갖다 주기로 약속했던 거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택에서는 이런 것들을 옆으로 쫙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또 늦게까지 꽃피고 이런 거라서 뭐든지 바람 잘 통하라고 저는 밑에는 전부 뻥뻥 뚫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고 여기 너가 구절초였니? 진짜 구절초하고 숙부쟁이는 제가 지금 이렇게 꽃을 따는 이렇게 위에 입장을 따는 거는 얘네들은 아직 꽃이 안 맺혔어요. 꽃이 안 맺혔기 때문에 그냥 더 가지수 늘려보라고 그냥 뚝뚝 따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포트에 포트는 한두 포트 진짜 조그만 것들 사갖고 이렇게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포기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언제나 있던 이 항아리 속에 우리 예쁜 국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국화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근데 또 그거는 비밀입니다. 와,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 왔는데요. 뒷마당. 가든 뒷마당. 의아리 꽃이 피었다가 요번에 온한몇 번의 장대비에 두두두두두둑 떨어지고 이제 다시 엄청 꽃을 잘 피는 애들이니까 기다려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와, 그냥 던져놔도 크는 것 같아요. 던져놔도 막 커요. 얘는 가자니야. 얘는 요런 색, 요런 색의 목마가리 색깔 되게 죽여주죠. 근데 제가 아직 꽃이 얘가 안핀 거는 이게 2년 된 목마가리신데 이게 뭐예요? 이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뭐예요? 너무 무거워서 생기는 그 자른 그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자를 때와 거기에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요 무겄어요. 그 정도로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아휴 참 이러고 있어요. 이 이거 장미백오니아는 뭐 너무 순둥순둥.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또 여러분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하트 고무나무인데요. 얘가 제가 처음 그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한 10cm 이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라서 그때 제가 어떻게 클지 몰라 조그만 거 사서 키웠는데 이거 보시렵니까? 이러고 난타나 얘는 미워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벌써 꽃 피었어요. 발렌타인 자스민요. 작년에도 엄청 얘가 저를 기분 좋게 해줬잖아요. 너무너무 오래 피고 너무너무 풍성한 발렌타인 자스민. 얘도 그냥 툭 꺾어서 갖다 꽂아 놓으면 꽃을 피고 죽지도 않고 겨울도 잘 나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발렌타인 자스민은 1년을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잘 크는 애다. 순한 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삽목도 잘 되는 애다. 작년에 삽목한 거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크고요. 팝콘 베고니아를 분이 작은 것 같아서 더큰 분으로 옮겨놨더니 꽃도 커졌어요. 정말. 여기 이렇게 보세요. 베고니아가 아니 이제 다할리아가 꽃이 엄청나게 막 많이 폈는데 이거 보세요. 이러니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나와서 딱 꽃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오면은 이렇게 지고 있거나 이제 피려고 하거나 이런 상태를 영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2, 3일 만에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다 피어 있고 또막 던져놔도 잘 크는 이 메리골드. 메리골드도 이거 그냥 갖다 쑥 꽂아놓으면은 그냥 크더라고요. 여기 노랑 이제 코스모스가 가을도 아닌데 가을인 듯 놀라서 꽃피는 건지 시원해가지고 꽃이 피고 있고 한숨 푹 쉬고 나더니 다시 꽃피는 여기 메발톱 요번에는 흰색이 먼저 나왔네요. 또
또 다른 것들은 어떤 색으로 비춰질지 궁금합니다. 마리맘 올해는 꽃자랑 하느냐고 다육자랑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 이것도 한 3년 묵었죠. 3년 묵은 우리 카네이션 종류별로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색 샀다가 또 이렇게 투톤 샀다가 또 이런 색깔 샀다가 또 이런 주황 이거 이런 여기 뭐죠 이거요 주황색빛 샀다가 이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큰 풍성하게 이것도 꽃피는 베고니아인데 이름은 이제 종류가 베고니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꽃이 참 예뻤어요. 핑크빛으로. 근데 입장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크네요. 겨울에 일단 마리맘은 큰 거 안 삽니다. 자신 없을 때는 딱 키워보고 괜찮으면 아 이거 괜찮다 하고 그거를 몇 년씩 묵혀서 묵둥이로 키우기 때문에 얘도 지똥만한 거가 와갖고 이렇게 소똥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발렌타인 자스민 초코의 향기가 듬뿍 나는 발렌타인 자스민 작년에 제가 산모 간다고 다 잘랐는데 그 자른 곳보다 자른 곳에서 난 게 아니라 새 입장 있죠. 그러니까 발렌타인 자스민은 제가 봤을 때 가을 겨울 들어갈 때 얘 약간 휴먼기에 들어갈 때 바짝 쳐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어디서 피나 요번에 봤더니 자른 데서 여기 목대 자른 데서 이렇게 중간에서 새거가 나와갖고 쭉 키 크면서 그런 것들이 다 꽃피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주는 좀 바짝 쳐내놔도 봄 되면 새잎 나오면서 실컷 이렇게 꽃핀다는 거. 그리고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작년에 이게 무슨 사연으로 월동하고 이렇게까지 꽃이 피는지. 저희 이렇게 뒷마당 그러니까 가든 뒤쪽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리골드 이제 뭐 주황색 노랑색 섞여 있는데 아직 꽃을 안 피는 애들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겹봉숭아인데 겹봉숭아에 뭐가 조금 붙은 것 같아서 이거부터 이제 그 저걸 해드릴 저거 해준대 소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